우리는 기분을요,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기분을 표현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통로를 통해서 기분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리를 통해서 기분을 표현할 수도 있죠. 표정을 통해서 기분을 표현할 수도 있죠. 또, 뭐, 이런 한숨 소리라든지, 무슨 신음 소리라든지, 그리고 막 좋으면 막 깔깔거리고 막 그런 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깡깡거리기도 하고, 문을 쾅 닫기도 하고, 뭐 벽을 치기도 하고. 이게 지금 기분을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또 글로도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죠? 시편 기자, 성경의 시편 기자는 자기의 기분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서 시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감정은 자기의 기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방면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표출이 되면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기분을 표출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 가둬둔다. 마음에 가둬두게 되면은 이것이 굉장히 우리 몸을 상하게 해요. 기분을 표출하는 게 좋다. 네. 그 마음 기분은, 안에 두면 네. 안 좋다. 네. 기분은 반드시, 여기는 반드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크리스찬 피돌봄자로서 돌봄자를, 그러니까 돌봄자로서 피돌봄자를 만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분이 있잖아요. 피돌봄자가 가지고 있는 기분. 그것이 표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게 돌봄자예요. 왜냐면 기분이라는 것은 표현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가둬두게 되면 우리 몸을 상하게 해요. 해악을 가져온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시편에 32편 3절에서 5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그쵸? 토설치 않았다는 건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얘기하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신음은 끙끙거린다는 얘기죠. 말은 안 하고 끙끙만 거렸어요. 그랬더니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건 시편 기자가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모든 걸다 이해하게 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로써 표현되었을 때 기분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분을 나타내면 도움이 돼요. 기분을 나타내면. 더구나 상대방이 잘 들어준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은 돌봄이에요. 기분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분을 드러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드러내더라도 그냥 이렇게 서서히 드러내야지 그게 옳은 거지. 강한 기분을 드러내면서 또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분을 감추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괜히 기분을 표현했다가, 안 좋은 부정적인 기분들을 표현했다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기분을 그러면은 감추고, 이렇게 숨겨두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기분을 표현하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귀중한 관계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고마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관계가 지속이 될 텐데, 지속이 되든 어떤 관계가 정리가 되든가, 짝사랑의 경우에는 정리가 되거나 할 텐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기분이 그냥 내 쪽에 계속 남아 있어서 이게 계속 나를 새로운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막는 부분들이 있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기도 하죠. 그 짝사랑은 관계가 끊어지지 끊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한 사람만 좋아하더라도 저 사람하고 계속 이렇게 알고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 만남인 것처럼 하지만 자기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표현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현했을 때그 사람이 부러워할까 봐. 저는 그런 기분이 전혀 아닌데 그쪽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계시면 상처가 될수 있잖아요. 그거는 내 기분은 되게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기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걸 아는데도 좋아하는 경우 또는 뭐 나는 미혼자인데 그 사람이 이미 기혼자인데도 뭐그 사람이 좋은 경우 말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좋아하는 거죠. 말하면 이제 비난을 받을 테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회적인 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겠죠. 만약에. 여고생들이 선생님을 많이 네. 좋아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결혼을 하셨으면 말 못하죠. 자기가 그냥 성장한 이후라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담아두는 거지. 왜? 첫사랑을 하나 직접적인 표현은 못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는 하겠죠. 할수 그게 있는 좋아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기분을 꼭다 드러내야 되는 것만이 좋은 거는 사실 아니에요. 이게 제어라는 거, 컨트롤할 수 있는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거가 내가 혼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들을 고려를 해서 내가 지금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도 돼요.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상황을 잘 고려해야지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한테 표현하지 않아도 누군가한테 얘기는 할수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그 감정들을 친구들끼리 사춘기 아이들이 연예인이고 누구 좋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감추지는 않는 거죠. 예. 그런 게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돌봄자, 피돌봄자 간에서 피돌봄자가 자기 감정을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슬픈 감정들을 막 얘기할 때, 돌봄자가 그거를 막 같이 막더 많이 슬퍼하거나 더 많이 격하게 감정 표현을 하면 어떨까? 자기 그렇게 느껴져서. 더 많이 슬퍼지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돌봄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요, 죽이기 전도가 돼요. 피돌봄자가 돌봄자가 더 무슨 일이 있나? 옛날에 무슨 과거에 상처가 있어서 더
사람의 정도가 이 내담자보다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도 좀잘 다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하지 못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가 좋은 방법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현명하게 감정을 다스릴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이런 슬픈 기분이 들고, 무슨 좋아하는 기분이 들고, 화가 나는 기분이 들고 하는 거가 이게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식적으로. 그럼 화를 참는다든지 슬픔을 참는다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거. 느껴지는 건 참, 그쵸? 조절할 수가 숨길 없는 수가 거. 없죠. 예. 느껴지는 거.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거를 느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 느껴지는 거는 피지컬이 어떻게 할수 없지만 그 느낌을 겉으로 표현하는 거는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누구나 느끼는 거 자체는 이거는 내추럴한 거라고 했어, 지난번에. 그죠? 이게 중성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고,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느꼈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그렇게 느꼈어?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슬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렇게 느껴? 왜 슬퍼? 왜 이렇게 화가 나? 그거는 그러니까 노멀한 거기 때문에 중성적인 거기 때문에 물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분이 느껴지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 기분이 느껴지는 그걸로 인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분을 어떻게 느꼈느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그 기분에 따라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다. 누군가를 피돌봄자를 돌보고 있어요. 이렇게 크리스천 돌봄으로 돌보고 있는데 이 피돌봄자가 선생님한테 화를 내.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화가 나.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화내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절할 수, 그거 화내는 감정이 드는 거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감정은 조절할 수 없지만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말을 할 것이냐,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이거는 조절할 수 있어요. 왜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화내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라고 물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화난 거야. 그럼 교수님은 애들이 화가 나서 막 화를 내요.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애를 쓰거나 뭐 조르거나 하는 그런 식의 화를 낼 때는 어떻게 쓰면 맞아요? 거를 봤으면 공감은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화가 아니야.
거다. 그런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너가 떼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하겠죠. 근데 그 떼쓰는 어떤 행동은 화가 났다라는 하나의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화가 난 거는 알겠지만 그렇게 떼쓰는 걸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태우고 싶은 알아듣겠다. 그냥 고집 피우고 싶은 거죠. 아니 피우면 어떻게 어떻게 대해 주는 게 좋을까요? 그냥 계속 알아주는 떼를 거죠. 쓰면 이렇게 앞뒤가 뭐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비만인데 정도의 지나치게 비만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부모로서는 몇 살인데요? 실제 임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빈반이 나이가 몇 오늘 살인데? 실제 얘기를 하시자고요. 31살짜리인데 지금 원래 정상 몸무게가 70kg 정도인데 지금 거의 95kg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건강도 걱정되고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게 이제 관절통,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관절통. 두 번째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비만에 따르는 합병증이나 부작용.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이제 가끔 한마디씩 하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밤에 너무 먹는 거를 자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하면 돼요. 그건 부모가 큰 어른한테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누군가가 선생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약점이랄까 단점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거를 집어서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요거 바꿔, 이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똑같은 거죠. 그런 표현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은가요? 네가 잘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부모님 걱정이 돼서 돼. 그치만 충고하진 않아요. 걱정이 된다. 네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는다. 그 잔소리처럼 하면은 어른들한테 잔소리하면 좋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조카 중에 이제 걔도 30대 중반인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job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집 가면은 걔는 교회를 다녀요. 해외 선교봉사를 갔다 왔는데 나름 뭐 여러가지 느낀 점이 있었는지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직업을 가졌는데 걔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애예요. 대학도 비슷한 공부를 비슷한 철학 전공이고 어디 최근에 이제 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서 만났는데 애가 딴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파운드 익숙치 않아서 키로를 주로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걔가 120kg가 나왔어요. 키가 85인데.
근데 아무리 키가 85래도 120kg 나오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촌인데 근데 몇달 만에 만났는데 애가 아주 핸섬해진 거예요. 지금 90kg 나간대요. 키가 있으니까 90kg니까 아주 뭐 굉장히 정상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한 1년 걸렸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나서 했거든요. 좀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너뭐 해라가 아니고 걔가 데이빗인데 데이빗이 1년 만에 30kg 뺐다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화나죠. 바로 그렇게 예. 왜냐면 비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누구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기분은 아프죠. 공부, 사춘기 아이들한테 공부 지금 잘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공부도 하기 싫고 막 그런 애한테 야, 옆집에 누구는 공부 못했었는데 왜 간헐적 단식의 효과에 대해서 좀 뭐든지, 권해 본 건데 화를 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지금 어린 아이, 내가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그냥 격려해주고 믿어주는 거. 없어요. 친구처럼. 그러니까 뭐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요. 그러면 관계만 나빠져요. 교수님 자녀들하고는 대화가 좀잘 되십니까?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대화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마음에서 상대방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충고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잖아요. 더구나 자식은 내 피붙이기 때문에 더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남한테는 안할 얘기도 막 해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려면 이 릴레이션십 되게 좋아야 돼요. 릴레이션십이 엄청 좋으면 먹혀요. 그리고 맨날 그렇게 잔소리하는 사람은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들리지 그냥 넘어가죠. 엄마의 잔소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애들은 다 싫어하거든요. 제가 엄마는 비교적 그 시시콜콜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얘기는 짜증을 내는데 나는 아빠는 비교적 시시콜콜한 얘기는 안 해요. 아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 정도만 하는데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 비교해서 얘기하고 간헐적 단식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는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위에서 한 얘기지만 그러면 아주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그 표현 안할 수도 없고. 표현을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강요를 하는 듯한 것. 지나 어떤 설득을 한다거나 그 사람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돼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말을 안 해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좋은 말만. 그러면 자꾸
이게 뭐, 이게 면, 아, 1년 반? 1년 반. 1년 반 사이에 이렇게 막확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확. 1년 반 동안 꾸준히 늘어났구나. 그랬는데 얘기하면 더 늘어나요, 화가 나서. 아, 근데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거 100%잖아요. 그 부모가 할수 있는 거는 걱정이 된다. 이걸 안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는 전달할 수 있어요. 그치만 너 이렇게 해라, 뭐 해라, 이거는 본인이 잘 알고 본인이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네가 그냥 잘할 거라고 믿는다. 안 해도 잘했으면 그냥 계속 좋겠다. 있는다? 말하면 해요? 아니요, 말하면 그 아주 지원분위기가 나빠지니까 요새는 그러니까요. 아예 안 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체중 관리에 관련된 이야기 말고 다른 얘기도 안 하게 돼요. 그 점점 말이 없어져요. 얘는 체중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힘든 거죠. 어제도 얘기했어요. 어제 걔는 좀 퇴근이 빨라요. 출근이 빠르고. 그래서 항상 아빠보다 먼저 집에 들어와 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제가 걔는 그 게임을 좋아해서 지 게임방에서 보통 몇 시간씩 지내거든요. 근데 집에 오자마자 라면 먹었다고 하면서 저녁을 안 먹는다고 하고 방에 들어갔대요. 아픈 줄 알고 제가 가서 너 어디 아프냐고 그럼 혹시 무슨 문제였니? 그러면서 방에 안 나와요. 어제 한 7시 반 쯤 제가 들어갔는데 말은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뭔 문제가 있긴 있나 봐요. 그렇지만 그걸 재촉하지 마세요. 기다려주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먹는 건지. 그렇죠. 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우리 뭔가 이렇게 먹는 거를 대신한다든지 잠을 그냥 다 자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풀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그냥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까? 얘기해라 그러면 해요.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요. 엎드려, 더 안 해요. 엎드려 얘기하고 그럼요. 얘기 안 얘기하고 하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근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걔가. 얘기해야 되는 건 부모 마음이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냥 기다려주는 게 내가 보기엔 너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 네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평소랑 달라서 엄마 마음이 걱정이 되네. 아빠가 너 아픈 줄 알았어. 네가 걱정이 됐어. 알았다. 나중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때 해. 기다려주는 이제 어른들이라 사춘기부터 그렇거든요. 미국 나이로 30살, 한국 나이로 31살.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죠. 성인이에요. 성인은 독립적인 어떤 개인으로 어른으로 대해주는 게 필요하죠. 네. 아직도 부모는 부모 입장이니까
50이 되든 60이 되든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 어린애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이 처음 생각해. 지금 둘째인데. 막내면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 네가 잘 해결할 거라고 믿는다. 혹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면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요. 이게 뭐 수업 내용 중에 수업, 이거니까 맞아요. 이런 건 이제 디스커션 관련된 하면서 건 제가 관련된 거 좀. 얘기하죠. 예. 근데 수업 시간이 많으면 괜찮은데 적으니까요. 진도 늦게 좀 나가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그럼.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피돌봄자가 돌봄자에게 돌봄을 주는 사람한테 화를 낸다. 그렇죠? 그랬을 때 왜 화났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분 자체는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피돌봄자를 존중하면서 대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돌봄을 제공하는데 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 화를 내? 이 친구 아니야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나도 화내고 그럴 게 아니라 딱 화내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원인이든 아니든 어쨌든 저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수용하는 게 필요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돌봄자의 자세예요. 우리는 기분이 우리를 삼킬 때가 있어요. 기분이.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하면 돼요. 그렇게는 하지 말고 우리가 기분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우리 그참 연약한 부분이고 미숙한 부분이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발전되어 나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숙한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 같은 자기 감정을 잘 이렇게 컨트롤해서 아무리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화를 내지 않아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인들, 성인 군자들. 존경하거든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정 컨트롤 안 되죠. 그냥 나와요. 컨트롤이 안 돼서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고 기분대로 말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거는 돌봄자로서는 기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돌봄자는. 특히 이런 돌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피 돌봄자가 슬픔을 느끼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화라는 감정을 가진다고 해도 내가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그거를 오버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자, 8번이요. 기분은 바뀌어요. 그렇죠? 기분은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지금 엄청나게 슬퍼요. 그렇지만 이거 시간 지나면 그때 그 슬픔 정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옅어지거든요. 그리고 누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분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기분도 바뀌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엄청나게 상처를 줬는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갖고 있는데, 그죠? 어떻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 얼마나 말 의지적인. 교수님 말씀이 공감이 가고 옳은 말씀인데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엄청난 훈련을 받고 엄청난 의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제가 굉장히 의지가 약한가 내가? 라고 이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운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양보해주고 이제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드니까 아 나도 저럴 때 누가 비켜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나서 가능하면 비켜주고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끼어들기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지점이지만 끼어들기를 하려고 해도 가능하면 뒤쪽에서 빵빵거리지 않은 한도 내에서 넣어주고 이러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맞아요. 내리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저는 직진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골목에서 차가 서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쓰지 않고 스탑사인이 있는데 불구하고 바로 나와서 턴을 해버린다든지 뭐 아니 있겠죠.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때 놀래잖아요. 그러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저런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나쁜 그 제가 딴 때는 비교적 그 욕을 거의 안 하는데 운전할 때는 그렇게 무서울 정도의 경험을 하면 저 소리 너무 나가는 거예요. 새끼가 뭐 아니 저리가 그쵸. 근데 지금 이 우리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이성적이어야 되고 그런 거에 비교하면 이거는 뭐 저는 성인이자커녕 이 크리스찬 도르보을 공부하면서 이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저좀 부족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봐주는 의미로 그냥 이해해야 된다 이러고 넘어가야 될 나이인데 하루 욕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그걸 몇분 당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는 최대한 양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누군가에게 사고를 내는 만큼 저렇게 무섭게 운전을 하는 놈이 있는 세상에서 나도 계속 양보하고 저런 사람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걸로 봐서는 하느님한테 기도나 자기 하죠. 성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거는 원만한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근데 크리스천 반응이죠. 돌봄자는 그러한 상황이 돼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처신해야 될거 그거는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피돌봄자가 그냥 대화나 행동으로 먼저 어떤 감정 표현으로만 비이성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공격을 해왔다거나 물건을 서로 던졌다거나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이 육체적인 어떤 공격을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참아야 됐다. 자기 방어라는 것이 있잖아요. 셀프 디펜스. 자기 방어 정도는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순식간에 맞았어요. 그래서 피 돌봄자가 약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뭐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거나 해서 그
나로 인한 어떤 분노가 아니고 자기만의 분노인데 그걸 나한테 표현했다.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면 이 안에서는 폭력이나 폭언이나 이런 거 허용되지 않다라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냥 맞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하고는 틀리잖아요. 한대 맞으면 또한대더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말씀 그 직역하면 안 되겠죠. 위역해야 되겠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줘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근데 제가 정의라는 어떤, 네. 이 크리스천 돌봄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선교 봉사를 나가든지 아니면 일을 하고자 할때 제일 제 자신이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그래서 그냥 표현을 피동문제라고 할게요. 이 아들이 봉사 나가는 모습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적절하게 이성적인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나요? 아니면 끝까지 정말 성경 그 내가 말씀처럼 어려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책임자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는 게 필요하죠. 나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와 나보다 현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중요한, 그러면서 내가 이 기분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런 기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를 바라면서 또 성령님의 인자하심으로 내이 기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죠. 혼자 인간의 수준을 못 벗어나니까. 하겠네요. 네. 그때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예, 상담도 좋고, 조언을 네, 뭐 목회자나 뭐 이렇게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은 사람 있잖아요. 지혜롭고 좀 건강 있고 그런 분을 찾아가서 나눠서 예,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배우게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찾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었나, 나를 또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낭망하며,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바라보아라. 바라라. 그 얼굴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얼굴의 도우심을 네가 구하고 그로 인해서 네가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런 시를 썼어요, 시편에.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늘 힘들 때. 그때 이제 예전에 이게 찬송가로 이 성경 구절이 찬양을 만들어 모음성가로 불려졌을 때가 있어요. 사슴이신의 물을 찾기에 갈그 밤까지 이러면서 뭐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너의 도우심을 바라보아라.
힘들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던 그때가 아마 대학교 때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이 찬송가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위로 위안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좋은 기분도 있고요, 어려운 기분도 있어요. 나쁜 기분. 그래서 나쁜 기분은 뭐냐, 이해하기도 다루기도 힘든 기분들 해서 보면은 분노, 이거 다루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두려움, 다루기 어렵죠. 슬픔, 질의식, 수치심, 절망감, 이런 거 다루기 어렵거든요. 그 분노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다루기 어려운 기분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다루기도 힘들어요. 분노. 그리고 맨날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 안에 누군가를 분노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들고, 표현을 하는 것도 힘들 게 분노고요. 그런데 이 분노는 어떨 때 오느냐? 공평하게 내가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분노가 일어나요. 대개는. 용서할 수 이거 인성적으로 분명히 이건 내가 분노가 나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우리 힘으로 못하죠. 기도해.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용서라는 건 사실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 뼈가 상하니까 내가 견딜 수 없잖아요. 차라리 용서하는 게,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다. 용서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보나 뭐 모르거나 법률적으로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나 뭐 모르거나 법률적으로나 나에게 그 상처를 해결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뭐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두고 그냥 밉고, 싫고, 불공평하고, 화가 나는데 기도도 해봤죠. 그런데도 그렇게 안 되죠. 잊혀지진 않아요. 용서했다고 해도 잊혀지지는 용서가 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기도 하지만, 내가 용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만 사건 자체가 잊혀지지는 않는다는 돼요. 안 얘기예요. 잊혀져요. 네. 분노가 분노 조절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 경험. 우리 다 그러니까 그래요. 돌봄 내가 누군가를 돌볼 때 물론 공평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나는 공평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피돌봄자 중에 누군가가 저 사람은 공평치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해결해야죠. 그래서 분노가 정말 무서운 것 네. 같아요. 교수님은 이 잊혀지지 않는 분노가 있어서 남아있는 게 있으신가요? 성경 말씀에 분노를 하루가 하루를 넘기지 말라 이런 하루를 넘지 마라. 말씀. 해가 지기를 넘기지 말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신청하시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저는 우리 아들하고 안 좋았던 감정들이 많다니까요. 지금 해결이 아니라 지금은 좋아요. 좋은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을 한 거죠. 그건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문제고 우리 완벽하지 않은데 분노를 잘 다스리는 거. 분노가 낫다는 게 아니라. 분노라는 기분은 이 피 돌공자 말고 이제 돌공자의 경우 뭔가 하다가 불공평한 일이 생겨서 그럴 때는 주로 기도를 통해서 좀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불공평한 일이 생기면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죠. 아니 그 자문이나 조언을 구해도 그거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 그 일은 발생을 했고 상처는 입었고 이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조언이나 자문을 구해서 그것이 없어지거나 잊어버리게 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영적인 어떤 그런 기도나 그런 것을 통하는 것이 기도 바람직한가요? 기도. 교수님은 제가 여쭤본 그 잠이나 조언으로 해결이 안 되면 주로 기도를 하시나요? 중요하죠. 예. 예, 기도라는 게 하나님 뭐 누구를 용서해 주세요. 뭐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 사람 아주 미워요.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 나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화가 나요. 내가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라는 거가 용서가 안 돼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이거는 책에 나온 내용하고 비슷하네요. 기분을 담아두지 않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표현은 반드시 기분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신다고요, 실제로? 예전에 힘들었을 때 그렇게 힘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힘들었을 때, 그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좋아지셨어요?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네. 문제가 된 원인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죄책감이 느껴지죠, 그러면? 화는 나는데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되니까 계속 죄책감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있는 감정을, 있는